바깥에 바람 소리가 너무 세게 들려요. 내 베란다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와서 지금 바람 소리 들릴 것 같아요. 막 하도 소리가 세게 들려요. 그래도 베란다는 따뜻해서 우리 화초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. 추운 날, 베란다 저녁에 온도가 많이 내려갔었나 봐요. 잎들이 많이 노랗게 변하고, 그래서 저녁에 추운 날은 저녁 거실에 들여주고 했더니, 이제 좀 생기가 돌고, 꽃망울도 많이 맺혀주고 그러네요. 이거 아메리칸 블루는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잎들이 많이, 하엽이 많이 졌어요. 하엽이 많이 지고, 근데 이제 얘들이 떨어지고 또 새잎이 요렇게 놔주고 있어요. 이 아메리칸 블루는 좀 따뜻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색깔이 요렇게 변했어요. 그때 전번에 추울 때 많이 추웠었나 봐요. 저녁에 제가 안 들여주고 밖에서 버티고 있었거든요. 근데 한동안 저녁에 들여주고 지금 낮에 햇빛 나는데 꺼내주고 했더니 얘가 다시 생기도 돌고 꽃도 많이 펴주고 그래요. 이렇게 꽃이 많이 맺혔어요.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잘 몰라서 제 마음대로 막 버티고 마음대로 얘가 작년에 초에 들어와서 겨울을 올겨울 처음이거든요. 여름에 물마름이 심해서 또 보낼 뻔 했던 적도 있었어요. 여름에는 물도 자주 줘야 되고, 지금도 겨울에도 제가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살짝이 들어보면 물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 무게감이 느껴지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여보고 가벼우면 얼른 물을 줘요. 따뜻한 낮에 물 주고 있어요. 그래서 이파리가 이렇게 갈색이 돼버렸었어요. 근데 이런 잎들이 하나씩 떨어지고 또 새잎들이 이렇게 나면서 꽃들이 또 많이 맺혀졌어요. 아메리카 블루는 좀 따뜻하게 관리해줘야 될것 같아요. 이 보라색 꽃들이 많이 폈죠. 너무 이뻐요. 요즘에 이런 꽃들 계속 보여주니까 행복하답니다. 예, 아메리칸 블루가 그 삽목도 잘 되고 굉장히 예뻐요. 겨울에도 계속 이렇게 따뜻하게만 관리해주면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 있어요. 꽃 많이 맺혔죠? 이 아이는 또 제가 이뻐하는 삭소롬이에요. 이 아이도 삽목 잘 되고 착해요. 이렇게 꽃대 달린 것좀 보세요. 이렇게 꽃대가 또 많이 올라와요. 이게 조그맣게 잎 사이에 꽃대 달린 거 보이죠? 하늘하늘하니 꽃도 오래가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싹스러움이랍니다. 이렇게 삽목해서 두 화분을 제가 키우게 됐어요. 어린 삽목둥이 제가 받아서 키우는데 잘 자라요, 애들이.
이파리도 뽀송뽀송하고 예쁘죠? 이렇게 하늘하늘하는 꽃이 너무 예쁘답니다. 싹소름이에요. 햇살만 좋으면 까탈스럽지 않고 꽃도 많이 피어주는 착한 아이예요. 제가 보라색 계열 꽃 찍으면서 함께 찍어봅니다. 아직도 버티고 있는 꽃들도 함께 넣어볼게요. 생각보다 오래가는 아이 페어소니 꽃이에요. 원종 사랑초죠. 요즘은 계량 사랑초가 이쁜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커다란 화분에서 겨울에 꽃 피고 지고 사랑받고 있어요. 이 아이는 라일락인데 얼굴이 이렇게 작아졌답니다. 너무 얼굴이 작아졌어요.